안녕하세요. 모두카 처먹은 역사강의 고처광입니다. 아직까지도 중공군이 6.25 전쟁 때 인해전술을 사용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공군은 왜 인해전술을 사용한 게 아닌지, 그리고 왜 이런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불법적으로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한에서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을 격파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가지고 우리가 전세를 극적으로 역전시켜서 다시 38선 이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평양이 점령당하고 북한 정부는 강계로 이동해서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끝날 것처럼 보였지요. 근데 중국은 순방치한,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논리로 인해서 자본주의 진영과 중국이 국경을 맞댈 경우에 심각한 안보 위협에 시달릴 것을 걱정해서 북한 정권을 살려줘가지고 전략적 완충지, 즉 탱커로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심했고, 10월 26일부터 약 26만 명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매복을 완료하고 그 상태로 유엔군을 맞이했습니다. 유엔군은 중공군의 매복에 완전히 말려들어가지고 중공군의 1, 2, 3차 공세 기간 동안 다시 평양과 서울을 내주고 왔던 길 그대로 빤스러내야 되는 일사후퇴를 맞이했죠. 그리고 유엔군은 심지어 이 전쟁을 글러먹었으니까 한국 정부를 제주도나 외국으로 망명시켜가지고 계속 항전을 이어나가게 하고, 유엔군은 전면적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졌을 정도로 이때 당시 전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런 위기는 매튜 리지웨이 장군이 1951년 2월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이 등판해가지고 중공군을 때려눕혔고, 이후에 이어진 중공군의 4차, 5차 공세, 그리고 추가적인 5-2차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서울을 되찾음으로써 위기에 빠진 유엔군을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엔군이 중공군의 1차부터 3차에 이르는 공세기간 동안 뭐 그냥 다이렉트로 밀려가지고 서울까지 소인했는데, 그렇다면 중공군의 1차에서 3차까지 이어지는 공세기간 동안에 양측 전력 비교를 한번 해보죠. 병력 숫자는 유엔군이 20만, 중공군이 26만입니다. 그러나 인해전술 썼다고 했는데 병력 차이가 1.3배밖에 안 나네. 그럼 다른 조건들도 한번 봐봅시다. 유엔군 제해권 있음, 중공군은 제해권은커녕 해군도 없어. 유엔군 제공권 있음, 중공군은 제공권은커녕 공군도 이제 막 창설됐죠. 유엔군 기갑전력 좋아, 중공군은 이제 막 공여받은 소수의 떼상사, 그리고 국내전 당시에 노획한 영국제 크롬웰, 미제 셔먼, 심지어 일본군이 쓰다버린 시아도 끌고 왔습니다. 심지어 그 숫자도 극소수였어요. 자, 유엔군 차량들 많음, 심지어 병력들이 차만 타고 다닌다고 리지웨이가 욕했을 정도예요. 근데 중공군은 차량도 적고, 유엔군은 무제한 화력전을 할 정도로 화력 좋음, 중공군은 야포도 극소수예요. 박격포가 주화력일 정도로 열악하죠. 유엔군 보급 빵빵, 중공군 안 빵빵. 심지어 중공군은 유엔군의 공습으로 인해가지고 전체 보급물자 중에 75%가 불탔습니다. 자, 이거 지면 누가 X이에요? 말해봐 빨리, 누가 X이냐 이거 지면. 솔직히 중공군이 유엔군보다 병력 1.3배 많은 거 빼면은 다 열세 상황인데 이거 지면 누가 X이냐고 빨리 대답해봐. 이거 길거리에 그대로 플랜카드로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나서 중공군이랑 유엔군이랑 이름만 가려놓은 다음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라고 스티커 붙여놓고 가라고 하면은 어디가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 붙인 사람들한테 오른쪽 군대가 왼쪽 군대한테 허벌나게 깨져가지고 전쟁 질 뻔했다고 하면은 무슨 반응을 볼까요? 병력 1.3배 많은 게 인해전술인가요? 그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인해전술 쓰겠네? 전쟁 나면 당연히 적보다 많은 병력을 확보해서 쓰려고 하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 공세할 때 60만 명 동원했는데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군도 인해전술 쓰는 거네? 인해전술을 쓴다 하면은 적군이 새카맣게 보려고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여도 인간의 파도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중공군이 유엔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죽었겠죠. 중공군의 1차에서 3차까지의 공세 동안 유엔군과 중공군의 보안비를 한번 봅시다. 1차는 1:1.13, 2차는 1:1.2, 3차는 1:1.3. 유엔군에 비해서 중공군이 약간 더 많이 죽어나갔을 뿐입니다. 어라,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세간의 상식처럼 인해전술이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교환비죠. 전략전술적으로 따져봐도 중공군은 당시에 우리 인류가 만비시부터 지금까지 기본 중의 기본인 전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하면서도 계속 쓰고 있는 전술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바로 내가 뚫고 들어가기 원하는 공세 전면에 압도적인 숫자, 최대한 많은 숫자의 병력을 집중시켜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전술이었을 뿐이에요. 풍선에 바늘 찔러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전술 중에 기본 전술이에요. 공세 전면에 적군보다 많은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뚫는 거는 뭐 선사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솔직히 말해서 호주의 에뮤 때도 할 수 있는 전술이에요. 여러분 호주의 에뮤 때보다 못하세요? 이게 무슨 인해전술이야.
이렇게 명명백백한 데이터로 따져봐도, 전략 전술적으로 따져봐도 중공군은 인해 전술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인해 전술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공군이 사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공군은 당시에 뭐 공군 높고 해군도 없고 보급도 없고 화력도 없고 그냥 다 없는 군대였어요. 유일하게 있는 거라고는 유엔군보다 약간 많은 병력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유엔군을 확실하게 이긴다고 보장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숫자였어요. 막말로 1대1.3이면은 약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정도죠. 그래서 보통 공세를 진행할 때 공군 전력도 동원하고 또 포병도 동원하고 하면서 입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비해가지고 중공군은 사람만 있다 보니까 오로지 꽹과리와 사람만 공세에 참여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참전용사들은 중공군의 공군 전력이나 전차 전력들은 안 보이고 오로지 사람만 보이니까 아 이내 전술이구나라고 잘못 오해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현상을 경험한 참전용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수평선 너머로 새카맣게 몰려드는 중공군에 맞서서 기관총을 아무리 많이 써도 아무리 많이 중공군을 죽여도 계속해서 밀려오더라 라는 게 우리 참전용사들의 경험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경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경험한 것은 사실이고 트루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담이 하필이면은 국내 그리고 한국군에서만 압도적으로 많이 튀어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냐면은 중공군이 1, 2, 3차 공세를 진행할 때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그곳이 항상 한국군의 담당 구역이었고 그래서 공세 전면으로 택한 게 대부분 한국군의 담당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군은 유엔군 내부에서나 중공군에게서도 유엔군 중에 최약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처음 땅 터지고 나서 그나마 좀 훈련이라도 해보고 무기라도 만질 줄 아는 병력들은 죄다 초반에 갈려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거는 신병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어느 정도였냐면은 최명신 장군의 수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병들이 총을 장전할지 몰라가지고 터님들이 참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총을 장전해줬다는 그런 일화까지 있을 정도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중공군이 가장 약한 한국군을 노릴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증언들이 대부분 한국군에게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죠. 대신에 유엔군은 이런 목격담이 많습니다. 한국군이 뚫려가지고 그 사이로 중공군이 파고 들어와서 호위 공격당한 썰 혹은 한국군이 갑자기 밤새 무너져가지고 한국군이 싸놓은 똥 치워주고 죽을 뻔한 썰 요런 썰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군도 1951년 이후로는 이 교육훈련 체계도 정립이 되고 또 실전 경험도 풍부해지면서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서 유엔군이랑 비슷한 등급까지 올라오니까 너무 뭐라고 하진 마세요. 예, 참전용사들 잘 싸우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정부의 정신승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굉장히 부풀려서 일사후퇴의 원인은 유엔군 사령부의 실책이 아니라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었다. 우리는 중과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렸다. 라는 정신승리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역사책에도 당당하게 적어놓고 각종 매체에서도 인해 전술이라고 세뇌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역사로부터 교훈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걸 정신승리 해버리면은 우리 후손들은 나중에 그때 당시 유엔군 사령부랑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텐데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중공군한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 기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 해병대가 장진호에서 중공군한테 포위 선별당할 뻔한 이 장진호 전투를 잊지 말자는 이유에서 여기저기서 기념을 하고 있고 심지어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함 중에 한 척은 한 명이 초신 즉 장진호일 정도로 미국은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추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중공군이 6.25 때 인해 전술로 우리를 박살냈다는 잘못된 인식에 시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유엔군은 리지웨이가 등판하자마자 중공군을 격파하면서 다시 전선을 위로 밀어 올려버립니다. 중공군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5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4차, 5차, 그리고 5-2차 공세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유엔군에 비해 가지고 교환비가 1대5까지 벌어지면서 대참패를 경험하게 되죠. 자, 중공군이 이제까지 인해 전술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리지웨이가 등판하자마자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시킨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심지어 그때보다 많은 수를 중공군이 동원을 했는데 뭐 리지웨이가 신묘한 마법이라도 보이는 미국판 치우천왕인가요? 따라서 중공군에게 깨져가지고 일사후퇴를 맞이한 것은 유엔군 사령부의 무능이라고 봐야 함이 옳습니다. 특히 메가덕 당신 말이야 당신.